올라가서 먹고 있는 거 쳐다보고 있을 생각이 아까 이제 토끼 보실 때가 즐거웠는데 말 안 들어서 쳤냐면은 집에 가서 이렇게 막 풀 죽어가지고 이렇게 저, 네. 젖을 짤려고 그러는 거라면서요? 네. 네. 근데 원래 이 이불 속에 제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막 찾아봅니다. 왜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닌 것 같아요라고 문자를 보낸다거나 뭐 그 다음날 되면은 뭐 주선한테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이러니까 혹시 다른 얘기가 거야. 들어온 적이 있었나요?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왜 너무 좀 이렇게 세게 그치? 뭐 좌우이라 그래요? 우리 집에 해봤자 갈치구이 나면은 자 그럼 지금부터 김재호 유경훈님의 선택한 차량을 그러니까 까일 줄 알고 좀 얘기하는 거야. 알고 나왔다고. 우리나라에서 언제야 이런 걸 한 예전에 한 10만 년 전에 했던 거 이제 예를 들어. 이게 한국은 튜닝 그런 게 이제 합법화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생긴 거예요. 전에는 튜닝 자체가 불법이었거든요. 뭐야? 이 차 자체가 뭐야? 모닝. 귀엽다. 무슨 귀여운데 내가 보기? 어. 지금 요 코너는 하루 주모로 사가지고